홈페이지가 뭐냐면요 바로 검은도에서 다친 대로 헤르젤에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혜 왕국 검은도에서 제가 이번에 헤르젤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현도 9시간 검은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배차해요. 렛츠고. 같이 갈거지? 아니. 자 여러분, 환상에선 검은도에서 야간 해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검은도에서 99세지짜리 광어 있잖아요, 그것도 잡을 레전드 영상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레전드를 쓸지. 하지만 지금 전복이 조금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촬영 기간이 8월인데 전복이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금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검은도 하면 또 누구예요? 검은도 하면 또 오파라이죠. 저죠. 그쵸. 자 검은도 하면 또 버거 콜리 뭐야 저거? 몽골인이거든요. 개드립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뭐야? 미역치. 만지면 홀로 가. 근데 미역치 아래에서 위로 잡으면 괜찮지 않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 아니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쳐. 세진아 잡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미역치라고 있는데 저 녀석이 등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보고형 같은 조심해. 자 쏘이면 큰일 납니다. 고동 아 진짜 검은도 클라스 다 죽었다. 고동으로 이런다고? 어떻게 형님 보말 칼국수 한번 해드려요. 보말 칼국수 좋죠? 안 참아요? 아니 보말 잡을 거면 검은도 안 하고 집 앞에 해루질했지. 형 이거 범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 고기가 있습니다. 저게 범돔이라고 하는데 열대어로도 많이 키운다 그래요. 왜? 쫄장면만 키우거든요. 쫄장게를 찍고 있냐고? 내가 검은도까지 와서 쫄장게를 찍어야 되냐고. 야 너 뭐 잡아? 여기 있어. 아래 있어. 감성돔. 저기 있다. 내가 해볼게. 광어 99세지 잡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지? 얘 못 잡아. 형 겁먹었잖아. 다 알아. 보였어. 야 얘 겁없다고 얘 시키지 말라고. 아, 괜찮아. 진영이 한국에 다치러 왔어. 얘 의료보험도 안 돼. 뭐야. 숭어. 야 뭐야. 우와 대박. 야 이거 미쳤어. 숭어 왜 나와 갑자기? 완전 멋있다. 갑자기 어떻게 되었어? 갑자기 튀어나왔어? 저랑 눈 마주쳤잖아요. 정우이랑 눈 마주치면 바로 죽습니다. 야 방생. 자 필요 없으니까. 자 가 꺼려. 야 정훈아. 네? 수학 어디 있었어? 저랑 눈 마주치잖아요. 몰았죠 이렇게 빨리 절로 가라고. 잘한다 잘해. 형 그 돌 한번 뒤워보자 우리. 요거 봐봐. 여기 뭔데? 섭이 있다고 섭. 여기 섭이 어디 있어? 얘가 크면 섭 되는 거야. 보여줘? 이야. 이거 홍합이잖아. 이게 커. 엄청 커. 섭은 진짜 이게 주먹만 하잖아요. 이거는 홍합이잖아요. 형. 왜? 뭐 하는데 형? 야 전복이야 뭐해? 야 와 전복이야. 뗄 수 있어 근데 이거?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한번 만졌으니까 옆으로 뭐 할 수 있어? 자 해봐. 오와 기가 막히게. 대박. 뭐 먹고 있다 야. 로뚝 빼줘. 오케이. 야, 이거 사이즈 괜찮지? 이거 무조건 합격이야. 이게 금지 체장이 7cm거든요 제주도만 10cm고 자연산. 야 아이엠 리얼. 아니 얘 버려. 자 여러분 진짜 전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와 근데 미국에도 전복이 있어? 저희는 있는데 금어기라 잡으면 안 돼요. 얼마네? 이만해요. 어? 아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요. 아니야 어쩐지 오파라이가 이거 보고 나서 별로 안 기뻐하더라고. 형 전복인 것 같아요. 우리 곰치 잡을 때는 형 곰치 이래야 돼. 지금은 이게 큰 거예요? 이거 큰 거지. 이 정도면 이거 애기라서. 아 이거 애기야? 곰 방생할 거야? 아니요. 야 거짓말 하지마. 제가 아까 보말 보고 좋아했다고. 자 여러분 솔직히 가고 있는데 기대가 안 돼요 콜리라서. 뭔데? 야 아까 봤잖아. 잠깐만. 야 전복 야 일로와 이씨. 자 여러분 전복도 나왔습니다. 우와 야 근데 사이즈 아까 더 커. 야 붙었다. 와 근데 잘못하면 숨 나가겠는데. 야 내가 볼게 낡은 한번 보여줘. 또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비틀면서. 야 개깡구 있어 그 옆에. 아이가? 야 돌을 들었는데? 나와봐 형이 보여줄게. 이게 기술이야 형. 네. 돌들 까불지 마. 이야 여러분 이거 오물인 거 보세요. 형 주짓수 했잖아. 형 주짓수 했어? 다 살 아니야 물이야. 물 아니야. 아까 잡은 거랑 비교해 보자. 아니 형 잠깐만. 왜? 내가 숭어 잡은 거 옆에서 잡았는데 내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발견했잖아. 내가 있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가위바위보. 아이고 여기 있어. 곰팡이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곰팡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젖어가면서 선물 준비했거든. 이게 뭐야? 뭔데 이게? 브로콜리. 이거 약간 군인들 은신한 느낌이야. 은혼패네. 오. 약간 피부 연상한데. 파마한 신형만 같아 그냥. 신형만이 뭐야? 짱구 아빠.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넣어줄게요. 열어봐서. 크기 한번 비교해보자. 더 크다니까. 야 좀 더 크다. 빵이 훨씬 커. 벌써 두 마리. 입니다, 야,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약해. 미국에 전복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오파라의 배뜨기만 하더라고 진짜로. 진짜? 이렇게 들고 있어. 이거 점점 커진다. 근데 잠깐만 질문 있어. 근데 우리 미국 갔을 때 같이 전복 안 잡았어?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금어기. 3년 동안 금어기예요. 3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마 내 후년쯤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와 그럼 그때 또 미친 듯이 잡는구나 사람들이. 그쵸. 그때 우리 오라고 지금 꼬시는 거 아니야? 영업하는 거라.
하라고. 아 근데 거의 연락 주세요. 야 뭐야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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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또 숭어야. 아야야야. 숭어 버려 숭어 버려. 자 여러분 저기서 진영이가 영어로 멘트 치고 있고. 어, 해 진영아 해. 지어 쓰지 마. 기다릴게. 맨날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뭐 하나 들고. 야 this is a jumbo very small. 문이라고? 거짓말. 어디 어디 어디? 멍을 쏘고 지금. 오 새끼 새끼네 새끼. 여기도 있어요 여기. 어 야야야 이건 뭐야? 문이라고. 야 소중해 소중해. 야 개쩔어 색깔 바뀐 거 봐. 이거 지금 바로 먹자. 어? 야 금지체다. 구라였어. 와 대박이다. 대박. 색깔 한번 바꿔보자. 오, 이거 진짜 키우고 어떡해. 싶어. 나 한 번만 줘봐. 얘 가져간다, 얘 가져가. 야, 안 된다. 방생. 자, 가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해루질한 지 20분 됐는데, 전보 큰 거 두 마리에 지금 무늬 오징어 새끼들 보고 숭어 잡고, 역시 검은도 클래스 장난 아닙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야, 쟤 엉덩이 놓고 뭐 하는 거야? 야, 정훈이 또 뭐 한다? 정훈아, 니 또 뭐 하노? 손이 잘못 들어갔어. 손이 잘못 들어갔다고? 야, 뭐가 있는데? 아이, 진짜. 야, 돌 드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우와, 재밌었어. 전보 정훈아 얘가 이만큼 젖으면 이유가 있다고. 정훈아 옷 다 젖었어. 손이 잘 못 들어갔어. 한 방에 못 따가지고. 아, 아. 니 보여줄라 했구나 또. 아니 숭어부터 아까부터 서프라이즈를 하려 그래. 나 할 수 있어? 아이씨 장난. 왜 또 뭔데 문어 문어라고? 야 일단 전보 여기 두께 진짜 문어 있어? 여기 문어 야 진짜 문어. 야 정훈아 정훈아 밑에 지금 너 밟고 있는데 헤드레드 달라고. 안돼 헤드랜턴 안돼 못 참았어. 야 헤드랜턴 날라니까. 나 이 집이 돈이라고. 야 정훈아 이거 수중 있어 수중. 어 있다 있어. 있다 밑에 있어. 야,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이야. 정훈아 잠수 멋있게 잠수. 그렇지. 와. 야 너무 귀엽다 문어 이거. 정훈아. 야 정훈아 너 멋있다 근데. 봤죠 형님 저는 눈에서 눈 바로 떠지네. 야 이거 문어 대박이다 이거 봐봐. 이거 얘 풀질 않아. 너무 무섭나 가지고 정훈이가 금지 체장 아니지? 아니야. 야, 우선 킵해. 어 우선 킵해야지. 진영아 전복. 와 얘 진짜 잠시만. 야 잠깐만 전복 뗐어? 우와. 잊어버릴까 다 떼어왔어요. 저 내 여기 문어 반지랑 바꾸자.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전복 한번 보자. 야 말도 안 돼. 정훈아 니 오늘 완전 하드캐리인데? 어? 정신 차려. 와 방금 정훈이가 발견한 게 제일 커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10cm 가겠다 맞지? 야 문어 어딨어? 문어. 아 깜짝이야. 자 여러분 색깔 보세요. 저게 돌문어 색깔입니다. 핏문어는 되게 붉어요. 닫아주세요. 닫아봤어? 와 헤드랜턴 날린 게 진짜 최고다. 근데 그거 보고 효과라는 소문이 있던데. 야 왜 계속 불렀겠어.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포인트 거의 다 봤거든요. 왜 감성돔 있다고? 자 감성돔 새끼입니다. 잡았다, 어 잡아. 이건 잡았다. 그렇지. 아까씨. 아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정훈 형이 물에 들어갔는데 나 찔린 거 정도야. 그래. 너도 불안해. 뭐야? 얼굴 맞았어. 괜찮아? 뱅해돔 새끼다. 뱅해돔? 야 뭐 오늘 치어 파티야? 뱅해돔 새끼? 야, 여기 있어 있어. 여기잖아 여기 앞에도 있어 앞에도 있어. 두 마리고 두 마리네. 자 여러분 저게 뱅해돔 새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다 봤고 포인트 한번 이동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하는데 바로 숭어. 야 숭어떼다 숭어떼. 어 그렇지. 야 검은도 숭어잡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방생. 야 뭐야. 야 숭어 난리다 오늘. 손키스 한 번에 쪽 리발렛게. 야 이게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잡히는 거야? 랜턴 빛 때문에. 아 얘가 눈이 먼 거야?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얘 눈 멀었네. 아니야. 트리플 악셀. 자 여러분 여기 모래밭 나오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콜리가 99cm 광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보강이 좀 깊은 데 가서 그때처럼 또 야 미쳤어. 그렇게만 딱 해주면은 이거 100% 콜리가 잡습니다. 무릎 아직도 절고 있던 소문이 있던데 그때. 야. 토끼비 지금 자산 다 망가지고 있어. 대신 이거 내가 하나 사줄게. 세 개 사줘. 두 개 빠뜨린데 세 개 사달라고? 아, 2+1이잖아. 누구세요? 두 개 하나만 가져갈래요. 누구세요, 당신? 알았어, 내가 헤드레드 다 사줄게. 오늘 광어. 왜? 아 망둥어야? 얘 잡기 쉬울 거야. 지금 잡은 거야. 아이고. 콜리 99cm 어떻게 잡았었대? 야 진영아 또 뭐 하냐 혼자? 진영아 말하고 하자. 뭐 잡았어? 야 뭐야? 야 망둥어. 아니야 이거 장대. 양태. 장대야 양태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장대. 양태는 이게 좀 둥그스러운데 장대는 이렇게 뾰족해 앞이. 안 아팠어? 오 괜찮아. 야 이런 거 확 잡으면 안 돼. 코리아에서는 very dangerous 해가지고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나요. 말했지 아까 의료 보면 안 된다고. 자 얘 방생. 발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살짝 위험해서. 자. 자 여러분 장대입니다 장대. 야 왜 육지로 가냐? 야 간다. 야, 뭐 봤어? 너 스위시 뭐 한다? 오, 잠깐만, 이거 무슨 꽃게야? 야, 이거 다른 꽃게인데, 완전? 야, 정훈아, 잠수. 또요? 난 무슨 헤드랜턴 빼고. 야, 아까 수중랜턴 줬지? 그래, 그거. 걔 잡을 줄 알지?
이제 앞머리 말라가고 있는데. 야 근데 정훈아 저 개가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내가 개 좋아하잖아. 위에서 봤는데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개야. 정훈아 속초로 와라. 사랑해. 사랑해. 우리 직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까지 나와보고 잡아라. 이거 절대 못 끌어 발로는. 아니 근데 내가 잡을 거니까 오디오 형이 갖고 있어. 들어간다고? 어. 또? 정훈이 형 하나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우리 안 씻고 왔다. 부담감이네. 아니 야 골리 아가리 들어갔는데 지금 거품 한 번만 쏴줘 거품. 조심해 조심해. 골리야 이쪽으로도 한번 숨 쉬어줘. 그 뒤에 잡으면 돼. 지금 안 물려. 절대 안 물려. 와. 야 리얼 꽃게네. 아 리얼 꽃게네. 잠시만 이거 블루크랩 아니야? 미국에 있는 블루크랩이 지금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됐거든. 근데 오, 이거 봐봐. 블루크랩 같아. 야 블루크랩 같아. 얘 인테리어 한번 쳐보자. 야 우선 킵. 아, 일단 넣어놓고 쳐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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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렇게 난리 치는 겁니까 블루크랩이야? 너 몰라? 저희 쪽엔 블루크랩이 없어요. 아, 얘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어,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블루크랩 알아? 도망가는 맞죠? 오늘 조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또 똑같아? 똑같아. 저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발로 일단 밟아야 될 것 같아. 블루크랩 맞는 것 같아. 잘 지그시 밟으면 돼. 지금 몰라 얘. 밟았지? 자 이제 다시. 그렇지. 우와 얘 좀 더 크다. 오 야 더 크다. 야 무리가 달라. 이거 지금 바로 인터넷 쳐볼게요 여러분. 일단 넣자. 다치니까 쓸 수도 있으니까 넣어버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블루크랩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태국에도 살고 있는 애들이고 미국에서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주도에 들어왔던 애 제보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검은도가 요 근처라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 이게 블루크랩 맞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봐봐 다리가 파란색이잖아. 살짝 다시 봐볼까? 와. 야 근데 집게가 몸통에 비해 너무 크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와. 자 여러분 이거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저번에는 여기서 해루질 할 때 삼정꽃게 같은 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블루크랩 들어오고 다음에는 또 뭐 들어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손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은도 해루질 끝났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잡은 조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루크랩 두 마리랑 전복 세 마리 그리고 문어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요 블루크랩이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없는 종류예요. 자 그리고 전복 세 마리 잡았거든요. 야, 얘 집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보여? 집게 쓰지 말라고. 포박했어. 포박했네. 자, 여러분 전복인데 아니 검은도 전복 사이즈 원래 이래요? 검은도잖아요. 아이 새침대기래기 너 속초 알아 진짜. 자 그래서 자 보고형이 블루크랩이랑 문어를 들고 가고 제가 전복을 들고 와서 한번 추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오늘 정원이 아직도 앞머리가 젖어있네. 오늘 콜리 거품쇼 너무 좋았어. 정원이 뭐 하나 했는데 나도 뭐 하나 했는데. 아 오빠라 고생했어. 유튜브가 뭔지 조금 더 배우고 왔어. 자 마지막 한마디 곰팡이 분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곰팡이 은둥이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아 잠깐만 그거 이제 지겨워. 그래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형 이제는 유행어를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분은 제 영상을 엄청 많이 보신 분인데 이제 뭐 할지 안 달라고 계속하는 건 지겨울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예 싹 다 은혜랑 스테레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생각하고 하면 또 재미없단 말이에요. 바로 애드립으로 나와야 돼. 근데 왜 나도 해? 너도 해야지. 제가 은혜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너도 새로운 거를 다 해야 된다. 자 한다 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까마귀 아니야? 자 여러분 일단 전복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제가 손 크기가 농구공을 반 정도 감쌀 수 있는 단풍손. 니 뭐라 그랬냐 립발레켜. 저 여러분 손이 작지 않아요? 커요. 내 얼굴 다 지금 가리잖아. 제 얼굴 엄청 큰데 손으로 이거 다 가릴 수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런 전복은요 사실 동해안 수산시장 돌아다니면요 큰 거보다 작은 게 훨씬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쪽 가면은 바다들이 양질이 다른지 품종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복 사이즈가 특히 검은도는 보통 요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 15cm는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전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녀석을 손질해서 추배를 팔 건데 오늘 뭘로 먹을 거냐 바로 아 이것도 하나 유행어잖아 맞지? 부담감이 크시겠네요. 자, 요걸로 오늘 뭘 해먹어야? 띠띠띠! 띠요! 한번 더 해줘. 한다. 띠요! 전복 금우동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아, 이거 돼. 전복 금우동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마. 그런 걸로 승부 보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살린 줄 알아. 자 전복 볶음우동을 만들어서 먹어서 줄여서 전복구무동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볶음우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식집에서 잠깐 일했을 때 정말 즐겨 먹던 아주 맛있어하는 그런 우동이 바로 볶음우동이었는데 제 영상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비싼 전복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요 한 요 정도 크기의 전복이죠. 이거 한 마리에 얼마 같아요? 15만 원.
아 원래 작게 말해야 기대치가 큰데 얘는 꼭 이렇게 말하면 크게 말해요. 은혜야 이거 차 얼마 같아? 4억? 4억? 4억짜리 차가 한두 개.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 전복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숟가락으로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얘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 전복 같은 경우는 평생을 어디에 붙어 살겠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기 더럽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때가 이렇게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조져줘야 돼요. 여기가 더러운 불순물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조져 아,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왔군. 닦아보자. 디오. 아 그거 하지 마. 시청자들 어지럽다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물 한번 쏟아볼게요. 자 이런 더러운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세 마리 싹 다 한번 닦아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싹 다 닦아줬는데 요 칫솔 보세요. 요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닦았으면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 야외라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하나 받아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물을 따란 튀질래 내가 언제 나왔어. 금거구비 굉장히 오랜만이죠. 해달라 그래서 은혜가 또 신경 썼는데 사실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거구비를 창고에 박아뒀다가 은혜가 어제 밤에 어쩐지 주섬주섬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요 금거구비 두 마리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힘들게 닫았는데. 금거구비 하지마. 이것도 하나의 유행어야. 알았어? 대답 똑바로 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요걸 한번 담가볼게요. 얼마나 더러운지. 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복은 회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무조건 씻어서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싹 다 닦아줄게요. 조조조 아까 뭐 했지? 또 만들어 새로운 거? 입에 붙는 걸 만들어야 돼. 알아.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때까지 유행어. 나한테 유행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지 마. 찾았어. 뭔데?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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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닦았으면 요 녀석을 떼주면 되는데 숟가락 하나면 얘네를 뗄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겉을 그냥 이렇게 훑어요. 요렇게 쫙 한번 훑고 여기서 이렇게 밑을 딱 해가지고 떼면은 요렇게 내장이 나오거든요. 요 내장은 싹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이랑 싹 다 제거를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복의 하이라이트 이를 빼줘야 됩니다. 전복의 이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예 바로 나왔다. 요거를 살살 빼면은 식도랑 이렇게 같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럼복의 라갈입니다. 전복을 먹다가 딱딱하게 딱 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꼭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전복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전복들은 잠깐 짜져주고, 자, 그러면 이제 야채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볶음 우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동면을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냉동 우동을 사왔거든요. 얘를 그냥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냄비 깨! 아하! 니보단다. 니가 해 이제. 너 일로 와. 내가 카메라 잡을게. 넌 뒤졌어. 자, 김은혜 씨 냄비를 들어주시고요. 자, 김은혜 바로 냄비! 야, 은혜야, 생각 없이 머리 비워. 너 머리 없어. 너 멍청이야. 너 그냥 뇌 없는 사람이야. 자, 냄비! 올리시고! 아, 저런. 야, 그게 버려버려라. 올리시고, 이거랑 말만 다르지. 음을 바꿔야 된다니까? 자, 한 다음. 하나, 둘, 셋! 김은혜! 됐다. 뭘 해도 안 웃겨. 야, 그러면 불이야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어? 야, 됐다. 카메라 하나 잡아라. 자, 여러분 은혜가 똥 싸놓은 거 제가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으면 바로 쟤네리 쟤네 빅 땀. 자, 똥은 두 번 썼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갈고 닦은 유행어가 왜 이렇게 입에 잘 붙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해보니까 젊게 낫네요. 근데도 계속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끓이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파파파파파파파. 왜 이거 유행어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파파파파파파파. 불쌍해. 잠깐만, 궁금한 거 있어.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에서 떨어뜨리자마자도 유행어예요? 어. 아, 맞아? 떨구고? 아, 안 되겠다, 여러분. 나 소름 돋았어. 현타 개빡세게 하나 봐.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말이라도 바꿔, 그럼. 알겠어. 드랍 더 파! 우와, 웃기다. 야, 서로 덮고 살다. 알겠어. 내가 너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드랍했으면 썰 거다. 여기를, 대가리를 썰 거다. 몸. 진짜 웃겨. 자, 이렇게 다 썰 거를 썰어버렸으면은 여기 후라이팬에 넣어버선 안 되지? 어, 안 돼. 후라이팬에 로추 발사! 아, 진짜 재밌다. 와, 눈물 나자. 아니, 은혜의 리액션이 개웃겨요, 진짜. 자, 다음 재료는 눈물이 롯나게 나는 야.
죽고 싶어. 양파예요. 까도 까도 괴롭 같은 이 양파 같은 애들은 잘게 썰어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자 이렇게 다 썰었으면은 니킥 발사. 니킥 니킥 안돼. 아 웃겨.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얼굴이. 라프리카 파프리카 라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진짜. 자 그럼 파프리카는 그냥 요렇게 내리쳐 옆으로 치고 앞으로 썰고 옆으로 썰고 헤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닥쳐 닥쳐 닥쳐. 죄송한데 저 진짜 여러분 못하겠어요. 파프리카 그냥 줄게요. 뭐 리 발사. 아, 그거는 커버는. 여러분 죄송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거 니도 발사라고 했잖아. 파프리카 니도 발사. 너 설마 머리 썩었네. 맞아. 그래서 좋아해. 롯했다 그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자 바로 혹향고래보다 큰 로즈. 제발 저희 그냥 그거 쓰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야 이거 막상 방금 도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아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어. 넌 뇌가 없어. 너는 뇌가 박살 났어. 넌 사람 자체가 없긴 사람이야. 나는 기억해. 나는 뼈그맨. 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로추 바로 꼬리 잘라버려. 얍얍. 그렇구나. 안 할래. 여러분 그냥 잘할래요. 리도 발사.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가 끝났으면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끓었거든요. 열어버려. 자 아까 준비했던 게 우동면. 아 열어버려 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 할게요. 투입 투입 투입. 멋지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했던 야채를 여기다가 넣고 볶아줘야 됩니다. 볶을 때는 바로 뭐예요? 리... 식용유. 그거는 해도 되는데. 아 이건 해도 돼? 그럼 릴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자. 비벼뷰. 비벼뷰. 비병뷰. 비병뷰 귀여운데? 아. 야 비읍 좀 써볼래 우리? 그래? 병병병병. 자 그리고 바로 바이야. 아 부비비아라고 하려 했는데. 부비비아. 다 하세요. 하나 둘 셋. 부비비아.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볶는 동안 전복에 칼집을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삭 바물에 바삭 보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전복 난도질 했으면은 바로 버허버섯. 아 안되겠다. 아 이건 좀 아니지. 그럼 뭐 있을까 이거는? 버려. 힙하게. 너가 한번 보여줘봐. 바삭. 준비됐어? 자 이렇게 썰었으면 또 하려니까 좀 흥미가 없나. 하나 둘 셋. 버려 버려 버려. 장비에서 찍지 마. 알았어. 오, 쑥스러워. 오빠 이거 제발 편집해. 아니면 성훈 씨 그거 노래. 자 여러분 전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전복이 굉장히 노릇하게 맛있게 잘 구워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비비비버섯 이거 봐봐. 미쳤지? 자 여러분 전복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볶아줄게요. 자 그리고 면이 아주 먹기 좋게 다 풀어졌거든요. 이거 불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불 거 애초에 비읍이잖아. 불버. 자 그럼 이거 바로 불버. 오빠 오늘따라 땀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 지금 18도야. 이거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비근땀인 거. 비근땀. 자 이제 여기다가 야끼우동에 들어간 각종 소스들이랑 넣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부부. 자 그냥 감대로 때려 넣어요. 자 그리고 야끼우동 드셔보셨으면 약간 당당한 당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올리고당인데 당을 뭘로 바꿔지 생각해서. 보비부방. 자 얘는 살짝 넣어줄게요. 반큰술 정도. 자 그래서 약간 당당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린간장. 자 간장도 맛간장보다 진간장으로 살짝 해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진간장 살짝 옳지. 알았어 알았어. 배 이렇게 배. 자 그리고 이 전복의 잡내를 살짝 없애. 밥불 살짝 넣어줄게요. 배. 배 유행하면 어떡해. 안 유행해. 참기름. 뭐야? 왜? 갑자기 좀 아쉬워. 야 내가 하면 너는 배 이거나 해. 알겠지? 하나 둘 셋. 참기름. 배. 자 여러분 이러면 재료 끝났습니다. 면을 같이 넣어서 딱 나오게. 오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볶아주는데 아직 놓친 게 있습니다. 살짝의 풍미를 잡을 수 있는 봐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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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간다. 못생겼어. 버터도로 넣었어. 진짜 못생겼어. 아 이거 버터 어떡해. 다시 가져올게요. 버터를 살짝 이렇게 딱 넣어줘서 풍미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정도면 거의 다 됐는데 딱 두 가지만 더 넣으면 됩니다. 일단 바로 로추가루. 로추가루는 살짝 요정도만 딱 넣고 자 그 다음은 진짜 굉장히 맛있는 여기 막 면 같은 거에서 솔직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쌀국수에 들어가도 뭐 어떤 면에 다 들어갑니다. 자 바로 북주 들어가. 자 그 다음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 해물 야끼우동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자 그렇죠. 뭐가 허전해요? 가슴 무식 가슴.
바보바보비. 제가 가스오브실 살짝 넣을게요. 왜냐면은 은혜가 가스오브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은혜도 이거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 바람꾼. 바람꾼. 자 여러분 이게 완성했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보세요. 우동 1인분에 이 전복 3개 하면 솔직히 이거 시가 20만 넘어가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래. 나 요리 잘하네. 진짜? 그냥 미쳤어.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거 전복 있죠? 전복 바로 씹어 먹을게요. 어우 좋아. 자 먹어볼게요. 초배래. 파 배야 배. 단면접 봐봐. 자, 여러분 단면접 보세요. 미쳤죠? 너무 잘 익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아직 입에 있거든요. 근데 넣은 상자에서 바로 이거 약간요 초배래. 가만 가만 나도 전복 한 입 먹어. 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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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룩이라고 하는데 뚜룩 뚜룩. 기가 막히지? 아싸 여러분 배 하나 건졌습니다. 이거 면 먹어볼게. 면 먹어봐. 자 여러분 면이 진짜 미쳤어요. 면 먹어봐. 뭐였지? 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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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자 개원해. 아이씨 영상 끝.